너 진짜 오빠가 너 진짜 생각을 챙겨주는 거야.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밖에 없어요, 진짜. 집에 가서 아, 나 진짜 오빠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너 필라이트에다가 임마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먹어 임마. 오빠 덕분에 새로운 맥주도 알아가고 야, 나 덕분에 이씨. 과자도 챙겨가고. 폐기물님 코트 형 사랑해요. 90세가 된 코트님 90세가 된 코트입니다. 네. 할로뽀 시민 안녕하세요. 네, 준비되신가요? 제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코트 분신님 코트 비용신 자, 코 조졌습니다. 예, 정말 일거양득을 좀 취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이런 변수가 생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또 오늘 새롭게 한번 밀어보려고 했던 신부감 컨테스트. 자, 설명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여성분들, 네 방송 여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성별 통계표가 있어요. BJ들마다. 제가 3위쯤 되더라고요. 저희 방 여성 시청자 비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계정이라고 하시는데 예, 엄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자, 이런 분들 도전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 놀토잖아요. 근데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빠갈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아, 할 거 없이 인방이나 봐야겠다. 아우 씨 발년들 이러면서 예 빡치신 여성분들도 계시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자, 폰 번호, 나이, 사는 곳, 사진을 이 네 가지를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예요. 코코카카. 누군지 알아? 나는 몰라. 형 방송에 나왔었어요. 어? 누군데요? 아, 꼬요. 아, 지금 시간만 조금만 빨랐었더라. 한 2시쯤만, 2, 3시만 됐어도 오라 그러는 건데. 저기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돈이 급했나요? 아, 저를 모르신다고요? 알고 있어요. 아, 선생님, 진짜. 아니, 선생님. 아, 그때 저희 오타쿠 인연으로 매서지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죠. 아, 근데 어쨌건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이 사진빨을 많이 받으시네요? 아, 그쵸. 사진으로 사기 치고 사는 사람인데. 아, 완전 진정한 셀기꾼이네요. 아, 좋고. 저기 제가 이번에다 써놨던 거 만약에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저한테 바라는 거나 꼭 지켜줬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이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 저 일단은 네. 그거 살 빼는 거랑요. 죄송한데 몇 킬로죠? 몇 킬로 빼야 돼요? 아,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0 넘으시죠? 예예, 예, 81입니다. 72kg 정도까지. 72kg까지 살을 빼라고? 아, 그 정도 되면 딱 보기 좋은 몸매가 딱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제 멋있게.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사귀면서 계속 살을 빼야 된다. 약간 살짝 그래도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 살 찌면 무거워. 아, 살 찌면 무겁기 때문에. 에. 아니, 그쪽이 올라오시. 아.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이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하,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예예. 예. 자, 뭔 말인지 알 것 같고요. 자, 이거 또 다른 거 없나요 혹시 바라는 거? 키 작은 걸로 뭐라 안 하기. 키 작은 걸로 뭐라 안 해. 몇 키 몇인데요? 저 그때 걔는 153이라 걔는 153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키 몇인데요? 153이요. 아, 팅커벨이. 완전 팅커벨이네요. 완전 그 그때 저한테 아, 걔는 근데 키가 153이라 이러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시던데
아, 키 작은 걸로 본인의 단점은.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왜냐면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거고 살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의향이 제가 또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살 계속 뺄 거기 때문에 조금 살 빠지는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그거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더디대요? 한 40년 후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걔 족 같은 소리 하실 건가요? 아, 예. 최종으로 이렇게 한 번 딱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신은 10만 원을 고르실 거라면 지금 전화를 끊어주시고 10만 원을 고르지 않고 저와 당장 지금 제 옆으로 와주실 거라면 전화를 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0만 원을 받아가시든가 뭐 저랑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아, 네. 혹시 근데 네네네. 가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되나요? 아,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죠? 논현. 저 논현동이요. 아, 지금부터 씻고 준비하려면은. 아, 그러면 진짜로 오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쪽이 그쪽이 최종 후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아니 혹시나죠. 아, 혹시나. 왜 그러시죠? 혹시 또 모르니까. 아, 오케이.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러면은 예, 닦고 계세요. 예, 기다려 저기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알겠어요. 네, 끊어요. 안녕. 네. 야, 이 몇 살이었냐? 23. 아이구야. 아이고, 나이가 좀 나이가 참 바람직한 나이네. 근데 나이를 주시고 키를 빼앗아 가셨네. 신께서 말이지. 자, 오케이. 자, 3번 후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종 결정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딱 확 가닥이 섰어요. 예. 최종 1등은? 걸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겠죠? 걸어. 정말 저입니까? 빨리 와. 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 너 저기 저 주량이 어떻게 되니? 저 주량이요? 아, 술 드시게요? 아니, 그러니까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야. 아, 저 한 병 정도 됩니다. 그래, 알겠어. 빨리 씻고 빨리 오렴. 네. 그리고 꼬요야, 미안한데 진짜 그 선생님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몰입이 안 되잖아. 그냥 오빠라고 좀 불러줘라. 오늘만이라도. 오늘 이후로 볼 일이 없으니까. 꼬요 20분 뒤에 도착? 야, 랄프야. 꼬요 오면은 뭐 그래도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필라이트 캔 두 캔이랑 과자랑 가평 패키지. 그 이름하야 가평 패키지야. 가평 패키지 준비해. 코코카카. 너 153 맞아? 네. 아, 진짜? 네. 생각보다 키 근데 그렇게 안 커 보이. 가까이 와 봐봐. 키가 별로 안 커 보인다고? 너 나 올려보고 있잖아 지금. 아 그런가? 일로 와 봐봐. 네. 딱 서봐봐. 여러분 153이면 저랑 키 차이가 이 정도예요. 예, 뱃살 보인다. 오 쉣. 원래 있는 건데 막. 혹시 화장실? 아니요, 담요 없나요? 추워가지고. 담배? 아니요, 담요요. 담요? 네. 코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채팅창 좀 대답 좀 해줘. 근데 좀 일단은 실물이 나으신 것 같은데. 실물이 더 동글동글하시고 나으신 것 같은데. 근데 머리숱이. 자, 오늘 어쨌건 그 저기 신부감 콘테스트 해가지고 왔는데 네. 너 아주 야망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 요즘 잘 안 풀리니? 아니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뭐 모스키토 집도 보내보라. 그래. 자, 가평 패키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가평 패키지 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예. 좋습니다. 예.
아니 술은 이따가 먹게요. 술은 좀 이따가 먹고 일단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이제 방송에 어떤 그런 저 데코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일단은 그러면은 너 지금 네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방송해? 저 원래 그냥 소통만 했죠. 왜냐하면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시청자들이 10명인데 그래가지고 아 10달이야 너? 네 거의 10달이 잘 나오면 한 50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100일 정도? 네 되고 싶은 BJ 있어? 여자 BJ 분 중에서 여캠 분 중에서 뭐 내가 워너비로 삼는 나의 그런 거 있잖아. 아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양팡님. 양팡님. 네. 아니면은 그리고. 근데 이분은 진짜 많이 말씀하시니까 엣지님이랑 네 이렇게 되고 싶어. 아 네. 수다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좀 그림 막 치면서. 우리 팬들은 이제 거의 다 남자고 네. 보면은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해. 아 진짜요? 어. 너는 어떻게 아까... 보면 진짜 잘 온 거야. 약간 너한테도 느껴지는 찐따미가 있거든? 맞아. 아니 어쩌다 방송했냐 너? 저 어쩌다가요? 아 저 아는 분이 좀 추천해 주셨어요. 누가? 이제 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이제 좀 무슨 회사였어? 저 광고 대행사요. 광고 대행사? 네 광고 대행사에서 좀 이제 아 막 너 뭐 처음에 그거 무슨 광고 BJ들 광고 넣어줄 MCN 회사 MCN 회사 들어가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하니까 너 왜 발로 자꾸 이거 미는 거야? 제가 안 밀었어요. 그 네가 방금 네가 지금 발가락으로 이거 약간 허언증인데? 아니에요. 저 이러고 계속 있었어요. 책상 계속 있었는데 아니 책상이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봐봐 여러분 봐봐요. 너 발가락 그만 밀어 봐봐. 이러고 있는데 이쪽이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저 여기 뭐지? 했는데 발가락으로 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그만 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빠가 그냥 이 팔꿈치로 해가지고 이걸 밀고 있잖아. 야 내가 여기서 밀면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네가 그쪽에 있으면 여기 바퀴가 있는 건데 일로 밀리지 이 새끼. 헌칭이잖아. 아니 여기 왼쪽 발은 여기에다가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가게. 아 진짠데? 아 진짠데? 팔꿈치가 이렇게 가지고 아니야 여러분 뭐 내 배야 내 배가 아니라 얘 갑자기 발가락 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네, 저기 뭐 네. 광고 대행사 거기 이제 다니다가 네네 아는 분이 이제 소개시켜준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주길래 아 알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쪽이랑 좀 안 좋은 건 아닌데 시작도 안 엔터? 해보고 네 시작 아 엔터는 아니고 엔터 방금 대답했죠? MCN이라고 아 MCN? 네 MCN이라고 그래서 그쪽이랑 계약도 안 맺고 그냥 바로 사무실을 빼게 된 상황이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가 광고 대행사 다니다가 그쪽 사장님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어딜 추천해준다 그래가지고 광고 그 방송하는 MCN 회사에다가 얘를 이제 넣어줬는데 그쪽이랑 잘 안 좋게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MCN의 그 조건이 뭔데? 너 아예 신입인데 어떻게 MCN이 있을 수 있지? 조건 아 그러니까 아는 분이 그 회사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얘도 데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너 핸드폰 너 아니 핸드폰이래 너 그럼 캠이랑 마이크랑 이런 거 방송 장비 지원 받았어? 아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너 아무것도 달라는 거 없이? 네. 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거야? 네네. 아 일단 한번 해보라고. 자기는 이제 뭐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어 진짜? 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MCN이랑 엔터랑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내가 이제 물어본 거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보내고 근데 방송을 이제 시킨다고 해가지고 방송 장비랑 이런 것들 그냥 공짜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푸시를 해줬다 이 말이잖아.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으로 수수료 떼갔니? 수수료 안 떼갔어요. 그런 거 아예 없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계좌내역 다 확인해봐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돈 빌리거나 이랬었어요. 워낙 친한 사이라서 내가 너 취조하는 거 아니니까 네. 뭐 계좌내역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알았지? 워낙 친한 사이라서 아 네. 그래서 그냥 사적인 친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시작하게 네, 된 거지? 돈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 거지. 너 대학교 나 너 대학교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저 고졸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 두 명은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네 아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절친들? 네 아 그럼 네 방송에도 좀 나오겠다 애들? 아니요 안 나와요. 아예 나오려고 안 해? 네 아. 다들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네가 같이 살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 아 근데 저는 네 그 방송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게 불편하다고 진짜 괜찮으니까 나는 오히려 방해되는 게 더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편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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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뭔 스포는 아니지. 또 봐봐 또 네 발가락 또 밀었죠?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팩트죠? 자 이거 좀 네. 밀지 말고 네. 그래 다리만 꼬고 있어. 네. 자 그래요. 꼬요랑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거는 그래서 지금 월세랑 이런 것들 다 감당하면서 네 그 정도는 감당할 정도 돼요. 예전에는 아예 안 나올 땐 알바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감당할 정도는 나와가지고 아 알바가 좋아 방송이 좋아? 저요? 저 알바가 좋을 때도 있고 방송이 좋을 때도 있어요. 알바가 좋을 때는 언젠데? 알바가 좋을 때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이 막 사람들 상대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네가 좀 까불고 다니고 약간 그런 타입이구나. 까불고 다니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약간 좀 그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어. 꼬조꼬매가지고 막 수다스러운 타입에다가 아. 뭔지 알지? 네가 그런 네, 타입인 거 같아. 그지 그지. 아 그래요. 고향이 경상도 같은데 너 고향 어디야? 저 대구요. 대구 네. 아 대구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그 억양은 안 느껴졌는데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아 진짜요? 사는 것도 강남 그쪽에 산다 그래가지고 아 쟤 되게 금수저구나 해가지고 네 거 들어가 봤더니 자취방에서 굉장히 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얘가 지금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딱 3등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세 내는 거야? 네 거의. 월세 내고 보증금은? 보증금은 1000이요. 근데 어머님이랑 어머님 두 분이서 좀 지원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갚아야 돼요 저희 엄마한테. 아 너희 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거고? 네. 아 다른 한 명은 그냥 월세만 같이 내면서 저기 했네? 뭘요? 그 한 명의 친구는 아, 네. 500씩 그러니까 어머니가 총 세 분인데 한 어머님은 빠져주셨잖아. 응 그 친구는 1년만 살라고. 아 네. 토플 대신, 준비하면서 1년만 살라고. 대신 1년만 살겠다? 네. 그럼 그 친구한테 좀 청소 같은 것도 좀 시키고 좀 저기 해보지 그래. 너 보증금 안 냈잖아 개년아 하면서. 아니 그 월세는 다 같이 내는 거고 이제 그 친구도 그 친구 방이 있고 저도 제 방이 있는 거니까 뭐 투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꼬요는 친구 둘은 이제 약간 좀 스펙 쌓으면서 뭔가 좀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고 꼬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BJ에다가 그냥 몰빵을 한 케이스고. 네. 그래 언제 힘드니 방송하면서? 그냥 갑자기 힘든 게 별로 없구나. 계속 네. 고민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 전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도 어머 네 얼굴이나 봐라 약간 이런 주의라 가지고. 아 네. 방송에서 네. 얼굴 지적하면은. 네. 네 면사 생각해. 그거 없어요. 아 그때 진짜 빡쳤었어요. 아 빡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 부들부들 됐던 게 뭐냐면 제 자신한테 빡쳤던 게 뭐냐면 그때 노래 막 부른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노래 진짜 못 불렀었잖아요. 먼저 하시죠. 아 저 먼저 하라고요? 오케이. 와 나 진짜 심장 떨려서 잠시만요. 저도 지금 심장 봉봉 타오거든요. 너를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니 뭐야 아 왜 이렇게 못하세요? 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우리 자신한테 맞췄어. 토크온에서 맞췄을 때. 네. 네 자신한테 빡쳤다고? 네. 아 왜? 아 그냥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진짜 제 자신한테 화났었어요 그때는. 아니 얘 목소리가 좀 과하게 크다 너. 아. 그 소리 들었어? 들은 적 있어? 아 웃을 때 그러니까 약간 뭐라지 웃어도 이렇게 아니라 이런 느낌 귀 괜찮나 아 삐 소리 나는 아, 오바가 아니라 좀 약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약간 좀 기빨리는 느낌 그래요 아 평소 말하는 톤이랑 갑자기 웃을 때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좀 놀라는 거 박수 소리도 이게 아니라 엄청 컸어. 아, 나 방송 못하겠다. 아, 나 방송 못하겠다. 아, 이거 저기 꼬요야. 아, 그, 아,
나 좀 무섭다. 방금 너. 발로 박수 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네? 아, 얘 좀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얘. 코코까까. 그, 이런 말에서 참 그런데, 나는 있잖아. 네. 그, 꼬요야. 네. 그, 형님은. 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야, 의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안 맞네. 너 진짜 방송이 즐겁니? 네. 저 진짜 신기해요 지금. 뭐가 신기하니? 코트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아 그래? 네. 그런 멘트는 좋다. 왜요? 어, 아니 그런 멘트 좋다고. 저 진짜 방송 몰랐을 때도 코트님은 알았었어요. 진짜. 아 그래? 어떻게 알았는데? 그게 뭔데? 그 노래 부르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봤어요. 그, 좁은 방에서. 넌 뭐 잘하냐? 저요? 방송에서 네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100일 넘게 했으면 아 100일 가까이 했으면 그래도 그런 게 하나쯤 있을 텐데. 저 옥텐이요. 옥텐? 지금 같은 게 옥텐이잖아. 이거 말고. 이거는 찐텐인데. 아 그래? 네. 그럼 옥텐은 어떤 건데? 약간 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자기 저 혼자서 댄스를 안 시켰는데 아무도 10개를 쳐요. 근데 제가 진짜 춤을 못 추거든요. 아 그래? 네. 너 트월킹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런 걸 좋아해요 살짝. 아 그래? 저희 시청자는. 그래. 그러면은 한 100개 터지면 트월킹 갈게 여러분들. 아 네가 원하는 트월킹 개수가 있을까? 너희 방에서 받는 거. 저는 100개예요. 100개 받으면은. 네 원래 댄스가 100개고 막 그래요. 야, 그래도 뭐 괜찮네요. 100개의 댄스면은. 자 100개 터지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바지가 짧아가지고 그 되려나? 어 바지를 왜 이렇게 짧게 입고 왔니 그러면은? 혹시 그 긴 바지 있나요? 없어. 니한테 맞는 거. 난 진짜 니한테 맞는 게 없어. 너 입히면은 한 이 정도 남을걸? 랄프는 입고 내려가버릴걸? 랄프 웃을 때 있잖아. 이거 숨을 그 들숨을 조금 네. 이렇게 웃을 때 그냥 아 네 네. 왜냐면은 좀 되게 약간 나는 괜찮거든? 네. 근데 좀 사람들이 모자른 애인 줄 알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아하, 어. 네. 어. 라이프야 혹시 저기 있냐? 너 그 괜찮은 바지 있어요? 아니 어떤데? 일어나 봐. 어떤데? 이거라서 이거 하면은 19분 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진짜 못 추긴 하거든요. 근데 벽 타고 해요. 아니 무슨 19세를 걸어야 아니,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 이거 짧아가지고 속바지 입긴 입었는데. 아니 그럼 괜찮지. 무슨 19를 걸고 무슨 바지까지 준비해 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어. 그죠? 얘 좀 약간 유난을 떠네요. 아, 예. 아 그래요? 자 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뭐 부금 뭐 있니? 부금 너 하는 거? 그 이제 술 먹방 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 경찰 그거 부금 있잖아요. Just blow. Just below. Just blow. Just blow. 아. Just blow. 근데 포샵이 너무 심하시네요. 맞아요. 뭐가? 어떤 게? 포샵이 심하. 아, 네. 저 근데 솔직히 키 실물이 낮지 않아요? 아니. 어. 지금 캠보다 아, 진짜 아니야. 왜냐면은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드라군이요. 아니, 벽을 탄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 그래.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드라군 할까요? 어, 드라군 가자. 드라군. 오케이. 드라군 또 부금이 따로 있나? 아니, 없어요. 괜찮아? 네.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내가 부금을 틀어 줄게. 오빠가 또 부금술 사거든. 오빠가 부금술 사라서 진짜 날 믿어 봐. 오케이. 드라군 뭔지는 아시죠? 어, 부금. 야, 부금으로 캐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자,
드라군 가자! 아 그래 그 실물이 더 이뻐요. 예 실물이 진짜 이쁩니다. 예 사진은 이 사진이 왔고요. 사진은 요렇게 사진이 세 장이 딱 이렇게 왔어요. 와 근데 누구세요? 이거 아니 진짜 누구야? 아 이거 고3 때. 이거 고3 때. 지렸다. 아 이거 물타기 하시네 세구꾼으로. 내가? 또 그냥 사진만 보여준 거야. 그래요. 뽀샵에 사기당했다고. 아 이뻐요. 실물 진짜 이뻐요. 예. 귀엽네. 건강해라. 말씀을 강하세요. 와 잇몸 건강하다. 네 맞아요. 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아 진짜로. 담배 안 펴? 네. 담배 안 피는 거 참 좋은 거 같아. 맞아요. 저 담배 안 피는 거 진짜 좋아해요. 하삼님 가라사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삼님. 예 저기 전자녀는. 우리 때 코트 형한테 뽑힐 줄 알았나요? 아 몰랐죠. 얘는 몰랐겠죠. 나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얘랑 그 토콘에서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얘가 그래도 방송을 봐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기억 못 하셨잖아요. 기억하지. 꼬요인데 꼬요라는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 토콘에서 했었던 애 아 얘 하는 그건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라면 날 기억하겠니? 너라면 널 기억하겠니?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였어요? 아 장난 아니야. 저 진짜. 역시 학고들은 이런 비판과 이런 걸 들어도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좋아. 재밌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아, 술 먹읍시다. 자, 오줌을 마신다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좋아요? 몰라. 똥술이래 똥술. 그래 그냥 진짜 그냥 싼 그 가성비의 대명사래. 근데 나는 손에 집히는 걸 갖고 왔지. 야 솔직히 내가 진짜 800원 막 진짜 뭐 이렇게 아끼려고 내가 이런 거 샀겠니? 그냥 집히는 거 갖고 온 거지. 800원 아껴서 뭐 하겠니? 800원짜리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게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가격이 싸니까. 맛있겠다. 발포주랑 그게 차이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 일단 소감 한번 얘기해줘. 먹고 나서. 전 이거 괜찮은데요? 아, 저 진짜 이거 괜찮아요. 저 괜찮지? 다른 맥주 원래 잘 못 먹어요. 괜찮지? 네. 이거야. 나 이건 괜찮은데? 이거야. 괜찮은데? 먹어봐. 나쁘지 않아. 콜라 나쁘지 않아. 콜라 먹어. 아, 저 입삼 편이에요. 평소에 그러면은 시켜 먹어? 네, 저 좀 시켜 먹거나 아니면 친구가 해줘요. 친구가 진짜 음식을 잘 해줘가지고. 오빠, 아니 콜라 안 먹어. 오! 너무 너무 먹어. 난 살 빼야 되니까. 살 빼는데 맥주는 괜찮은가요? 이런. 지금 너가 이제 100일 됐다고 치자. 네. 365일 1년이잖아. 1년 후에 너에게 짠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봐. 전 근데 솔직히 메이저는 안 돼도 되고 그냥 행복하게 방송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년까지는. 근데 한 2년 딱 됐을 때는 힘들겠죠. 힘든... 네 길이다 싶니? 저요? 저는 한 1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무슨 일이든 1년은 해봐야지. 자 그러면 1년째 꼬요가 시청자 수는 몇 다리가 돼 있을까요? 전 그래도 기본 50다리나 돼 있을 것 같아요. 1년째 되는 그 날짜가 언제야? 3월 15일. 자 50다리 꼬요를 위하여.
아, 실수하네. 야. 어, 죄송해요. 너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빔 틀고 지금 뭔가 그래도 분위기 만져놨는데 간바이라니. 아니 그게 그 아니 그니까 제가 원래 이런 외색에 젖은 BJ들이 난 너무 싫어. 너 애니 좋아한다 그랬었지? 네. 어? 애니. 너 집구석에서 나루토나 뭐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은혼을 봐요. 원피스 나오고. 은혼 3기 뭐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지금 4기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음 우리가 고작 이별 돌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서 일부러 그렇게 꼬창 내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진짜 죄송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맛방을 다 봤는데 야 그러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로. 야 그러면 어이가 없네. 이거 학고라서 그러면 이거 학고라서 지금 꼬요야 그러면 네 그 야자타임 한번 하자. 그래 자 야자타임. 누나 제가 이거 누나 위에서 이렇게 저 잘랐는데 한 입 드시겠어요? 누나 그 이빨로. 예. 야 존나 맛없네. 맛이 없어요 누나? 개빡치게 씨. 예 왜 네, 뭐가 너 빡세? 지금 나 불러놓고 이거 지금 너 지금 가평 예. 아 내가 학고라고 만만해? 누나 수준이면 이 정도면 양호하죠. 안 그래요? 누나? 누나. 그래. 예. 지금 2분 남았는데 뭐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거 없나요, 누나? 내가 왜 보여줘? 네가 보여줘야지. 아 그런가요? 아. 예. 꽃이야. 예예.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저요? 너 잘하는 게 뭐야? 저 노래 잘하죠 누나. 아 노래 잘해? 네. 아 근데 노래하면 1분이 그냥 지나가잖아. 아 그럼...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어? 노래 말고 없어? 노래 말고요? 어. 노래 말고 다른 거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데? 그러면은 누나랑 저랑 여기 침대로 가야 될 것 같아. 너 이 새끼 누나한테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누나 너 경고 한 누나, 번이야. 누나 저 그거 진짜 잘해요. 토월킹 가자. 토월킹이요? 아, 내가 네. 100개 싸줄게 이따. 아 누나 근데 누나 100개 받으면은 저는 개새끼예요. 네. 토월킹 가자. 네, 아이 민심이 토월킹이잖아. 그게 지금 토월킹이라고 하는 거야? 토월킹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누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토월킹이지.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자, 가자. 코코카카. 집에 가면 이제 뭐하니 너? 자요. 자거나 아니면 밤새요. 그럼 잠을 왜 못 자니? 저요? 좀 원래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응? 얘기하면 또 루즈해지는데. 괜찮아 그런 얘기한 거 오히려 좋아. 왜 불안해 잠을 못 자? 진우 형도 그러던데. 제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방송이 일이잖아요. 제대로 못 보여줬다던가 이러면 제가 진짜 불안이 심해져요.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 받고. 네. 오늘은 어떤 거 같아? 저 오늘 마지막은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이틀 정도 밤새도 좋을 텐데. 아 왜요? 장난 아니야. 약속할게. 너 1년 되기 전에 언제가 됐건 1년 되기 전에 너 한번 부를게. 그때 나와서 또 네 나름대로 활약 잘해줘. 응? 네. 아주 고생했고 건강한 거 잊지 말고 어? 고요야. 네. 과자 싸줄까? 솔직히 필요하긴 해요. 맛있지. 아 유포가 남았으면은 싸달라 하는데. 랄프야. 저기 그 크린랩 좀 갖다 줄래? 저게 왜 있어? 야 랄프야. 너 사양하지 말고. 너 진짜
오빠가 너 진짜 생각을 챙겨주는 거야.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밖에 없어요 진짜. 집에 가서 아 나 진짜 오빠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야,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윤태훈 오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면은 막. 오빠 무리하지 말고 짬밥 처리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오빠 먹을 거 좀 남겨놔요. 아니야. 오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야 오빠 정말로. 정말로 오빠 아니야 야 오빠 진짜로 나 너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 거야. 나 진짜 너 오늘 너무 좋았다 진짜. 너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빠 진짜 무리하지 마. 야 나 진짜 오빠. 세상에 야 임마 너 필라이트에다가 임마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먹어 임마. 오빠 진짜 오늘 오빠 덕분에 새로운 맥주도 알아가고 오빠 덕분에 씨. 과자도 챙겨가고 아 진짜 너 정말 내가 너 많이 생각한다 고요야. 오빠 저 좋아해요. 사양하지 말고 많이 먹어 진짜로. 좋아하시구나. 아 진짜 오빠의 마음 잘 알겠어요. 아 나 진짜 가평에서도 이렇게 안 써줬잖아요. 아 나 진짜 나를 그렇게 아, 생각하다니. 너도 택시 부르고 너도 마. 아 나 진짜 고마워요. 우리 헤어지.